반갑습니다. BJ 김아입니다. 네, 방송 500일을 맞이했는데요. 500일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사랑해요. 우와! 아프리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500일 기념! 방금 먹방 끝나고 또 먹는 치즈케이크! 이제 좀 나오죠? 아까 누가 나보러 치즈케이크 아니고 핫케이크라고 내가 그냥 발길을 확 잃어버렸어. 원래 하얀 음식이 영상에 잘안 나와요. 이게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도 답답해. 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버리니까. 500일을 쭉. 아우 띠 귀엽다. 나는 꼭 이렇게 케이크에 나오는 띠가 이쁘더라.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띠가 너무 청순한 것 같아서. 네 죄송해요. 저희 잘못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치즈케이크예요. 난 케이크 살면은 이렇게 띠를 한번 머리에 둘러보고 싶어. 좀 이쁘잖아. 케이크에 있는 리본이나 띠 같은 게좀 이쁘더라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케이크 코팅을 시작해볼게요. 근데 기념일 때마다 띠 둘렀나? 거의 이렇게 막 자르시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다음에 또 먹을 때 그렇게 맛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생크림을 기준으로 가운데 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 아기를 저 가운데 동그라미 나중에 또 먹으면 되니까 순간 입으로 칼을 건드릴 뻔했어. 이렇게 가운데 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안 이뻐 보이냐? 내려가 내려가 확 이렇게 파서 먹을게요. 뭐라고요? 원샷하라고? 아 저기 촌농이 좀 떨어져서 촌농 살짝만 걷고 먹을게요. 아까 기념일 초할 때 촌농이 좀 떨어진 게몇개 있어. 걷어내고. 한 입을 못 먹어. 누굴 꼬대질하나 진짜. 아 맞다 우유 따라야지. 우유 따랐어요. 촌농 인체에 무한하다고? 그래도 색소 들어가잖아. 이게 촌농에 색깔 들어가지 않아? 아, 벌좀 밀어넣고 먹어야겠다. 촌농에 색깔 들어가지 않아? 어머, 너무 야하다. 가리고 먹어야겠다. 잔으로 이렇게 가리고. 아, 오늘 기념일 댄스 추느라고 원피스 입었는데, 방금 먹방이라고 하기에 너무 야했어. 너무, 9금은 좀 그렇고, 한 17금? 근데 이게 지금 저지방 우유거든요. 솔직히 나는 저지방 우유보다 그냥 우유를 더 좋아하는데 그냥 우유가 좀더 걸쭉해요. 저지방보다. 근데 오늘은 묽은 게더 낫다. 치즈케이크가 좀 진해서.
다이어트 중인데 먹고 싶어. 먹어. 인생 뭐 했어? 빠리바게뜨.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파리 크레상이라고 있어. 파리바게뜨 같은 그 뭐지? 같은 그 계열사인데 파리 크레상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치즈케이크 보면 밑에 쿠키를 이렇게 다져서 판을 깔아놓은 게 있어요. 되게 바삭바삭하거든.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부드러운 맛이 있고, 그거는 또 밑에 판이 있어서 부드럽다 마지막에 바삭하거든. 다녀오세요. 아니 그렇게 새우를 많이 먹는데 또 들어가. 나 어떡하지? 속도 제어가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빨리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먹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돌아가고. 떨어지니까 따로. 이렇게 빨리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단 말이야. 릴무늬가 나한테 흥분하지 말라. 알겠어. 언니 흥분 안 할게. 맛있는 거 보면 제가 약간 눈이 돌아요. 흥분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채팅창을 보던 말건, 뭐,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던 말건 막 알지. 뭐 이러는데 오늘은 좀 천천히, 맞아요. 천천히 먹을게요. 어차피 또 술방에 안주까지 있기 때문에. 골목에 도착했어요. 비염 있는 사람들이 식사 속도가 빠른데요. 숨을 못 쉬어서? 근데 그렇진 않는데? 이거 한번 천천히 씹어볼까? 그러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술방 안주는 약간 새우 머리 잘라놓은 거 튀기고, 그리고 팥빙수랑 연시라고 써요. 연시 말랑말랑한 거. 또 있다 이거. 초능 떨어진 거. 연시랑 아이스 망고랑 이렇게 준비돼 있어. 거의 팥빙수만 있어도 소주한테 팥빙수가 짱이야 진짜. 저요? 저는 아무래도 생크림을 제일 좋아하죠. 생크림 케이크가 부드럽고, 또 내가 딸기나 이런 과일을 좋아해서 황금이 감사해요. 이번에는 그 망고빙수를 산게 아니고, 왜 우리 어릴 때부터 나온 그 팥빙수 있잖아. 흰색에 파란색 뚜껑. 그거에다가 아이스 망고도 따로 샀어요. 아, 이번에 방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핑크색으로 했는데 잘못했어. 핑크색을 사람들이 왜안 하는지 이제 알았어. 이 화질 설정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직도 화질이 좀 많이 번지죠. 화질 설정이 너무 힘들어. 이 핑크색이 화질 설정이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왜 핑크색 아닌지 알았어. 왜 그런 게 있대요. 그 색마다 빛을 머금는 색이 있고 튕겨낸 색이 있는데 이거는 빛을 좀 머금는 것 같아. 튕겨내질 않고. 아니 핑크핑크해서 괜찮아요. 아 그래도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아니어서. 치즈케이크 어떡해. 아, 어떡해. 그럼 나중에 치울게요. 아. 아, 당이 밑에 상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선은. 아니 촛농 있는 거 피하려다가 여기 촛농이 있어서 이렇게 끌지 않고 들으려다가 빠졌어. 진짜 심폐소생술 해줘야겠다. 어떡해. 밖에도 아니고 집에 살고 있는데 안 써먹는 게 어쩌면 되게 이상하다고? 아, 밑에 깨끗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위생 되게 따지세요. 그거 좀 심하셔갖고 분명 저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먹잖아? 그러면 또 댓글로 막 싸워. 왜 먹었냐? 뭐 집에서는 그래도 된다. 뭐 서로 싸운단 말이야. 저거는 이제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방금 뜬 치즈케이크 되게 맛있게 넣었다. 봐봐. 맛있게 떠졌지? 근데 귀엽게 떠졌지? 귀엽게 떠졌죠? 딱 세모네 같고. 그 만화에 나오는 치즈케이크처럼 떠졌지? 이 빠리빠리띠 치즈케이크 23,000원인가 할 거예요. 저는 치즈분이 선물로 줘서 전에는 그걸 빵을 바꿔먹었는데 치즈가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케이크로 그냥 가져왔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건 아니고 그냥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됐던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또 나만의 그쵸 로망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성격이에요. 적시가 안겨와? 이거 되게 이쁜 접시인데? 예전에 한 판 엄마가 모으던 접시 중에 하나인데. 접시는 접시 혼자 이쁜 게 별로 안 좋고 음식을 이뻐 보이게 하는 접시가 좋은 접시래. 그래서 해외 유명한 접시들 보면 막 그렇게 무늬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왜 유명해 이랬는데 보통 음식을 맛있게 보여주는 접시가 제일 좋은 접시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나 막 포트메리온이나 이렇게 막 화려한 거 하지 사실은 음식을 제일 맛있게 보여주는 접시가 제일 좋아. 맞아. 스테이크 딱! 소스 딱! 해갖고 응? 그것만 딱 보이게 하는 접시가 제일 좋은 고래통대 접시야? 아 저기 다 유튜브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랩 가서 받은 거고 위에 아프리카 쿠션은 아프리카 페스티벌 가서 받은 거고. 아 피부는 레이저 맞아 레이저. 근데 오늘은 그냥 술방할 거랑 화장했어. 뭐 오늘 화장도 좀 괜찮나요? 화장 좀 잘 먹었어? 느낌 있어?
근데 맨 얼굴 저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왜냐면 요 여름에 선크림 많이 안 발라서 막 여름에 보면 났어. 담배를 한 번 더 치료받고 해야 돼. 안 그래도 나 아이라인 문신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 평상시에 피부화장 안 한 거잖아요. 한 조각 더 먹을까 말까. 저 지금 반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 떨어뜨렸어요. 절대로 반개 먹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만큼만 먹죠, 요만큼. 요만큼만. 너무 많이 먹어도 맛없다? 이렇게 딱 조금 먹고 싶을 때는 딱 조금만 먹어도 맛있어. 또 떨어지는 줄 깜짝 놀랐네. 조금 먹고 싶을 때는 조금 먹어도 맛있어요. 요만큼만. 아, 눈 붓는데요? 괜찮아, 뭐. 이제 저렇게 잘하면 세 조각 더 먹을 거야. 아니거든? 근데 확실히 치즈케이크가 부드럽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거품을, 야, 이 느낌 알죠? 거품을, 쫀득한 거품을 혀로 이렇게 누르는 그 맛 알지? 하고 누르는 맛. 사기 먹방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즈케이크 한 조각 먹방. 네, 우아스럽게 우유와 함께 치즈케이크 한 조각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호라진이 50장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다들 알아갖고 내가 아주 케이크만 먹으면은 중간에 케이크를 숨기고 한 조각씩 먹는다고 뻥쳐갖고 맞아. 초코 케이크들처럼 이거 다 알아 이제 웬만해서. 다 알아버렸어 사람들이. 방금 전에 저 대하구이랑 새우튀김이랑 해물탕 먹방하고 지금 이거 또 먹는 거예요. 뭘 또 500이라 다 안 먹어요 지금. 이거 빨리 먹고 이벤트 선물 드려야죠 팬분들한테. 오늘 또 방송 축하드려 오셨는데 이거 빨리 먹고 선물 드릴게요. 테니스니 어그로 끌 거야? 팍스. 치즈 컷 자음 먹방을